손카드 좀 내리셔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저는 오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공동주택에서 발암성 등급 1등급인 라돈이 검출되어 유해하고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단위입니다. 이러한 생활 단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주택이고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2017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2.8명이 거주하는 주택 중 아파트 비중이 61%에 이르고 현재는 아마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이 신축한 한 아파트에서 발암성 등급 1등급인 라돈이 검출되자 포스코 건설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와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건설은 앞에서는 입대위와 협의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에서는 입주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스코 건설 신축 아파트의 라돈 실태와 포스코 건설의 편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고 향후 입대위와 정의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참여하신 입주민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점을 기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포스코 건설 신축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회장과 감사님 그리고 총무이사님, 대협력이사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세 분의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한 분은 그간의 경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분으로부터는 포스코 건설의 비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 라돈 숙제를 해소하라고 하는 그 숙고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신축 아파트로 입주 시 화강암 재질로 시공된 욕실 선반 및 현관 발판석을 라돈 아이로 자체 측정한 결과 WHO 라돈 기준치 148 베크렐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포스코 건설에 이의를 제기했고 공식 측정 장비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여 형식 승인 측정 장비인 FRD400 기기로 재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도 역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역시 포스코 건설은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아파트 대표회의에서는 이정미 의원실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안건을 가결하였고 각종 언론 보도 및 방영을 통하여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와 이정일 위원실이 면담이 있었으나 포스코 측은 라돈 석재 회수를 거부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건설 라돈 관련 편법 및 비위 혐의를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라돈 검출을 위해서 입대위에서 라돈을 문제 제기하였고 포스코는 라돈을 공동으로 측정하기로 5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입대위에 라돈 측정 방법 및 장비 FRD400의 문제를 삼았으며 토론에 영향을 제외한 토론이라 하면 라돈에는
라돈-222과 라돈-222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라돈-220인 토론을 제외한 라돈만 측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고가의 장비인 RAD-7 측정기기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때에는 토론이 측정되면 인체의 유한이 토론과 라돈이 같이 측정되는 FRD-400, 이것도 환경부 형식 승인 장비입니다. 측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측정에 수개월 동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입대인은 자체적으로 미입주 세대, 즉 빈집에서 측정을 48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집에 공인인증기관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라고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라돈 석재에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라돈 석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칼로 라돈 석재를 칼로 벗기기 전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희가 벗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얀 게 보입니다. 더 많이 벗겨보니까 이제 그 코팅의 뭐지? 코팅의 껍질 같은 거 그게 벗겨집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 집만 그런가 라고 봤더니 특정 시점부터의 미입주한 세대를 10군데를 샘플로 해서 들어가 봤더니 모두 다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앞에서는 저희와 협상을 한다고 해놓고 공동 측정을 관찰을 하면 그것이 이제 수치가 낮게 하게 하는 속임수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코팅을 과연 누가 했느냐? 네. 이 코팅을 대표사님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중공청소시에 코팅은 아니고 중공청소시에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공청소시에 이게 되어 있으려면 모든 집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공 전에. 하지만 특정 시점에 전에 집은 코팅이 안 되어 있고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집에 대해서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정한 세대에 들어가 봐서 혹시 세대주한테 집주인한테 라돈 코팅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집주인들 역시 코팅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빈집에 코팅은 누가 했을까요? 입주민은 모르겠다 그랬고 코스코의 직원은 자체적으로 테스트하려고 샘플을 코팅한 적도 있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팅을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라고 포스코가 얘기하고요. 제가 끝까지 물어봤죠. 포스코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저 혼자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불안합니다. 이런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건설 주민 라돈 대응 및 라돈 석재 해소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입주민들 중에 호흡기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 임산부나 영유아 등 뇌약자가 있는 입주민 200세대 이상이 자비를 들여 라돈 석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 엄마는 아이가 화장실을 갈 때 문을 열고 볼일을 보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서도 화장실을 이용할 때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볼일을 봅니다. 그 아이에게 화장실은 문 열고 볼일을 보고 빨리 나와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행복해야 될 공간은
이처럼 환기하고 조심해야 할 가장 불편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건설사들은 건망의 미비함을 핑계대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음을 이유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돈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만이 스스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계약서에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써놓지 않습니다. 통념상 양품 자재로 아파트를 건축할 거라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듯이 따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국민생활기본권에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적어도 건설사들이 나던 석재만이라도 해소하도록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토론을 제외한 나돈만 관리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원안위는 토론이 동일농도 노출 시 나돈보다 6배 위험함을 인지하고 나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별로 하자보수소송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나돈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할 아파트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정부의 빠른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의 입주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드코팅을 행한 시설에 대해 사실을 주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거실은 물론 안방 등 실제 주민들이 장시간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토론을 포함한 나돈 측정을 실시할 것, 나돈 속재를 전량 회수하고 아파트 환기시설 등 주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방법으로 계속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이 향후 포스코 건설 나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아파트 이외에도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에서 나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다양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저희는 포스코 나돈 방지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법, 주택법, 공동주택 관리법, 학교 보건법 등입니다. 전국적으로 나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나돈 피해 신고 상담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대책기구를 발족해서 전국 나돈 피해자들과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또 오늘 오셨던 포스코 건설 피해 주민들과 대책위를 구성해서 분사 항의 방문도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여기 오신 입대위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라돈 문제와 관련해서 환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는 문을 닫아야 하고, 라돈 때문에는 환기를 또 해야 하고, 도대체 문을 열고 살라는 것인지 닫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라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그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